얼마 전 모 씨는 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급해서 그런데 편의점에 가서 기프트 카드 좀 사다 줄 수 있어? 아니, 누가 좋은 척하고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엄마가 카드를 사서 보냈었으면 아찔하죠. 구글 기프트 카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글 앱에서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물 카드로 일종의 상품권을 뜻하며 게임, 유료앱 결제, 영화 등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구글 기프트 카드는 전국 어느 편의점에서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구글 기프트 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스크롤을 내려 코드 사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와 같은 코드 입력창이 뜰 텐데요. 이곳에 카드 코드를 입력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사용된 카드 코드가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고 환불이 불가능하다 보니 범행에 자주 쓰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러한 신용 피싱은 젊은 세대보다는 이를 잘 모르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프트 카드는 일일 구매 한도가 없어 피해자들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구글 기프트 카드 피싱은 추적 역시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품권 거래로 분류되는 신용 피싱은 금융감독원의 신고와 더불어 피해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층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기프트 카드. 그러나 일일 구매 한도를 비롯하여 스미시 상황 시 대처 안내 등 기프트 카드 사기 피해와 관련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합니다.